안녕하십니까. 네, 자리해 주시죠. 자, 새해 첫 시작을 또 이분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.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. 우리 하정우 씨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반갑습니다. 전 클로젯에서 상원이라는 인물인데요. 어느 날 집안에서 제 딸아이가 사라집니다. 그래서 딸을 엄청 찾죠. 네, 그렇죠. 딸을 찾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. 상원, 네. 김남길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김남길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클로젯에서 경훈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. 경훈이라는 역할을 이제 딸이 없어진 정우영 아버지 역할을 같이 도와서 딸을 찾아주는 그런 미스터리한 인물을 맡았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감독님. 네, 안녕하세요. 클로젯의 감독 김감빈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새해 첫 시작을 클로젯과 함께 하게 됐는데, 일단 하정우 씨 최근에 백두산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. 네, 축하드리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기존 작품들과는 다른 새 장르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일단 백두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한 6주 정도 차이죠. 6주 차이로 또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. 네. 또 새해 첫 한국 영화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장르로 만나기 때문에 네, 좀 새로운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. 관객들에게도 또 다른 또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연기 대상의 남자죠. 김남길 씨 축하드립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자, 작년 한 해 정말 드라마 열혈사제 이어서 시베리아 선발대로 브라운관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또 클로젯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납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요.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백두산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클로젯이 또 순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저는 남길 씨의 대상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클로젯이 잘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대상과 백두산의 기운이 함께 정말 포텐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독님, 예고편을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인지 무척이나 궁금하거든요. 클로젯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. 예, 새로 이사간 집에서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그 딸을 찾아다니는 아버지한테 자신만이 비밀을 알고 있다고 나타나 어떤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서 딸을 찾아다니는 미스터리한 드라마입니다. 지금 이 짧은 소개만으로도 미스터리한 느낌이 훨씬 지금 느껴지는데요. 자, 2020년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릴 클로즈.